오세훈 후보님은 아직까지 정확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단순히 이들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.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자리 대부분 사회 취약층이 고용되는 일자리입니다.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결국 대한민국 사회 취약층이 무너집니다.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. 지금이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지원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이라도 정확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책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님이 정확한 입장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.